올해 처음으로 청개구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늘밭에 풀을 좀 메다가 뛰었어. 청개구리가 지금 한 마리가 턱 튀어나왔어요. 땅속에서 제가 파다가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청개구리야. 저희 농장에 도마뱀하고 청개구리가 참 많은데, 청개구리가 올해 처음 제 엄지손 많죠? 엄지손만한 청개구리가 났습니다. 지금 나와도 관계없을 것 같죠? 해마다 이렇게 청개구리가 저희 농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보는 건데, 올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거 도망가는구나. 어디 도망가니? 이렇게 놔둬야 되겠죠? 팔짝팔짝 뛰는 청개구리. 너무 제가 풀을 메다가 마늘밭 풀을. 오, 여기 또 있어. 또 있어요. 어이구. 청개구리들이 지금 저희가 농약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청개구리들이 이렇게 많이 또 비닐을 멀칭을 또 제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개구리들이 먹일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촬영해 볼까요? 저런 두 마리, 뭘 찍을까? 이렇게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인데, 제가 지금 풀을 메다가 검정색 비닐 멀칭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풀을 메줘요. 이렇게 저희 코끼리 마늘입니다. 올해는 제가 보통 마늘은 10월달에 심잖아요. 그런데 올해 제가 10월달에 안 심고 봄에 2월달에 심었어요.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과연 그 마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 테스트 할겸 이렇게 심었는데, 아무래도 봄에 심은 것은 조금 겨울에 심은 것보다도 조금 덜 자랐어요, 현재는. 하지만 제가 테스트를 작년에 해봤더니 아주 괜찮아 가지고, 이렇게 풀이 심으면 이제 비닐 멀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이렇게 풀을 매주다 보니까 봄에 심으면 비닐 멀칭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땅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아이고, 어디 갔냐? 아이고, 제 엄지손가락부터, 아이고, 도망갔다. 이뻐 죽겠네. 여기도 한 마리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저희 농장에는 도마뱀하고 이렇게 청개구리 많은데, 제가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은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또 들어가요, 땅속으로. 좀 따뜻하니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제 손으로 살짝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일로 와봐. 도망가네. 그만 도망가 봐. 내 손에도 잠깐 올라오면 안 되겠니? 나 깨우지 마. 아직 잠을 덜 잤단 말이야. 뭐 이런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살짝 내 손에다 올려놓고 싶은데. 일로 올라와 봐. 일로 올라가 봐. 괜찮아. 하여튼 너도 근데 보내주겠습니다. 자, 저희 코끼리 마늘 풀을 제가 이렇게 뽑다가, 뽑은 게 아니라 이제 풀 제거하다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화면이 좀 그러네요. 오케이. 한 마리가 또 어디 갔지? 다음에 또 도마뱀이 나올 때 한번 또 촬영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심은 코끼리 마늘 또 수확할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줄지 한번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마늘이 10월달에 심는 마늘,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런 마늘 있고 키워도 돼요. 그런데 이제 봄에, 작년에 제가 봄에 2월, 봄이 아니죠, 2월, 올해 2월달에 심었습니다. 5월 2월달에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면 구태여 한 해를 묶이지 않았고, 작년에 심어봤어도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올해 테스트해보고, 저는 이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법을 선택해요. 왜냐면 이제 풀이, 마늘이 먼저 이렇게 쑥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비닐 멀칭을 할 경우에도 이제 풀이 뭐 자라긴 자라는데, 완벽하게 덮여지면 땅이 죽어버릴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저희 마늘밭에는 그 전혀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저희 뭐 그냥 자연 그대로 심어놉니다. 그래도 잘 자라요. 봄마늘을 심은 목적은 훨씬 더 재배하는 데더 편리하고, 또 가을에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봄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풀과 풀을 이렇게 뽑을 쪽에도 봄에 이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장에 와서 코끼리 마늘 이렇게 풀 없이, 풀이 아니라 그 비닐 멀칭 없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오니까 이렇게 항시 주말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